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급등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가 올라간다 했지! 이랬는데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이너스 한10% 정도 또 급락을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막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막 누구 사야 된다, 테슬라는 여기까지가 반등의 끝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고 또 우리 테슬라 신도분들도 마이너스 10%또빚 맞고 나니까 막 믿음이 또 흔들리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저의 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급락 지금이니 박호도 씨 요거 선물 하시는 분이죠. 레퍼럴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번에 유행어인데 거 봐라. 그래서 지금 더 사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 봐라 테슬라는 안돼 이런 분들이 지금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사실 분들은 더 사시고,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팔았다가 나중에 사시거나, 아니면 아예 테슬라 안 보시거나, 그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간다, 안 간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테슬라를 사고 싶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은 한번 테슬라가 오늘 왜 급락했는지부터 뜯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한번 보러 가시죠. 왜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는지. 자, 테슬라 2분기 실적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24.6빌리언을 예상했으나 25.5빌리언. 뭐야? 예상보다 더잘 나왔네? 이씨, 그럼 뭐야? 매출도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져? 하지만 진정하세요. 워워. EPS 주당 순이익이 어때요? 0.6불을 예상했으나 0.52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씨, 이 영업 딱 이만 보면 뭘알수 있어요? 그죠? 순이익이 낮아졌다는 건 마진율이 안 좋아졌거나 덜 팔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세요, 매출액은 겁나게 뛰었잖아요. 그죠? 매출은 올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만 봐도 딱요두 개만 봐도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마진율이 박해졌네 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를 딱 보면 1.92빌리언인데 1.34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겠죠? 아,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졌겠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패대기를 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매출이 좋아져봤자 어떤 마진율이 계속 박해지면 결국은 주가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막대죠? 요 파란색 막대. 요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매출에 대한 거 어때요? 전분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보통 어때요? 어때요? 딱 여기 보기 어때요? 성장하지 않는구나. 않는구나.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지금 보시면 뭐가 많이 늘었습니까? 요거 에너지 제네레이션. 그죠? 요거 메가팩입니다. 메가팩. 메가팩이 많이 매출이 늘어서 일단은 사상 최고치 매출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할까요? 빠르게?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차라리 메가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요 기타 부분은 뭐냐면 서비스한 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이제 슈퍼차저 있죠? 슈퍼차저. 요런 데서 이제 실적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가팩이라든가 슈퍼차저도 실적이 잘안 나오겠죠. 왜냐면 전기차가 팔리는 속도가 늦어지면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그 빈도도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차라리 메가팩 쪽에 많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테슬라 투자할 맛뚝 떨어지죠? 아, 이 메가팩이 씨 얼마 성장 안할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성장해봐야, 아, 이거 주가 얼마 못올것 같은데. 지금 뭐 테슬라가 ROE가 낮은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분들한테 약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 EPS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요게 탄소 배출권 있죠?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의 이익이 꽤 되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아직 안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이거보다 좋아진다고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테슬라 인원을 한10% 이상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다음 분기에 어닝으로 굉장히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이 안 좋았지만, 요 상태만 유지가 돼도 3분기 어닝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쨌든 성장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다소 기대했던 것 대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뭐 로보택시라든가,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것도 자꾸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 새끼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들 테슬라 생산하는데 로봇을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날짜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배치할 것 같은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또 이제 한번 공매도들이 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메가팩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부분이 조금 좀 지지부진해도 메가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실적을 좀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앞으로도 테슬라가 성장하는데 같이 함께 믿고 베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도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올려드렸죠? 토스에다가 이렇게 모으시라고 10만원씩 한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죠? 자, 테슬라 다시 200불 아래로 지금 이제 여기쯤 와 있거든요. 246불 여기쯤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죠? 아, 이것보단 어때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느낌상. 그죠? 느낌상. 그죠?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요런 게 미래라고 보는 거예요, 요런 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게 한 3년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장담하는데 신도들 80%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본전국에서 파시는 분들, 아, 나 이 정도면 그냥 팔고 나갈래. 이런 분들 계시고, 나중에 파치다 어디서 파냐, 여기. 상승 직전에 골파기에서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진짜 찐으로 버티신 분들도 여기서 다 팔아요, 여기서 다 팝니다. 에,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가장 여기서 놀리고 있는 거지. 에이, 바보들, 멍청이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파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스에다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하루에 10만원씩. 그죠? 돈이 좀 없다. 나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10만원씩. 아, 난 이것도 없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원씩. 이렇게 그 걸어두는 게 돼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매수되는 게. 그죠? 이렇게 매수해놓고 보지 마세요. 얼마 동안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여기서 몇 배 이상 날아갈 때까지 보지 마세요. 그냥 잊고 지내세요. 정말로 한번 잊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부연도 생각나는 거지. 오! 나 맞다. 토스에 주식 모으고 있었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직 테슬라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테슬라 미신 분들은 믿음 잃지 마시고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너무 과하게 모았다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반등 나왔을 때 저는 테슬라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한 1억 찍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 아, 나 이거 비중이 과하다. 왜냐면 자꾸 신경 쓰여. 난 괜찮아 하고 넣었는데 그 비중이 계속 신경쓰게 보게 돼. 더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비중을 좀 덜어냈습니다. 과감하게. 많이 좀 덜어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좀 다시 한번 사볼까.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또, 아, 이거 잘 팔았네? 좋은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조금씩 매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스를 모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날아갈까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해보라고 한 뒤에 좀 이렇게 구덩이로 부욱 한 다음에 이렇게 모았을 때 한참 기간 동안 후에 수익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이런 걸 버텼더니만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분할로 매수해서 이렇게 모아가니까 나 너무 힘들지도 않고 너무 좋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스에다 10만원씩 모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10만원, 없으신 분은 일주일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꼭 경험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과장도 추가로 오늘부터 매수를 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믿음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투자 생활 영위하시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